사실 재즈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모두가 아니, 그 그래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. 그 네. 아 그거는 아. 그때는 재즈 아니고 그 네. 옛날에는 블루스를 많이 했고 블루스, 제가 네. 컨템포러리 가스펠을 많이 했으니까 했는데 아버지가 자꾸만 기타를 자꾸 갖다 부시는 거야. 야, 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. 옛날에 다 그랬어. 어. 그러면 그 아껴놓은 돈으로 또 다시 기타를 사고 한 두세 개를 부셨어요, 아버지가. 근데 K본부에서 딱 내가 그랑프리를 5만 대 1로 그랑프리를 타니까 에이. 그때 20인치 테레비 알죠, 그? 네, 네, 네. 그때 대단한 거. 대단한 테레비야. 그거 전축 뭐 다 해가지고 집으로 금이 안양을 내가. 아, 그걸 다 탔어? 아니. 오. 다 선물로 그때는 그런 걸 줬어요. 선물이 아니라 우리 오빠가 그때 네. 저게 뭘 허기는 하나보다 저기 저렇게 대단한 데서 나와서. 어, 이름이 제가 최우수상을 탄다.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한번 봐주자 그래갖고 그때 우리 오빠가 사법고시 네. 서울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가면서 사법고시 1등을 한 거야. 그냥 쌍겹 경사가 난 거지. 그래갖고 우리 오빠가 야 조금 뭔가 보다 우리 오빠가 네. 이름을 윤희정으로 지었어요. 아, 장명을. 왜냐하면 김명이라는 가수가 둘이나 있어요 그때. 아~ 그러니까 현명이. 아, 윤씨성이 아니세요? 아니에요. 김명인데 김명이라는 아, 가수가 나도. 둘이나 있어. 어. 근데 스테이지 네임인 나도 자연스럽게 된 거지. 그러네. 윤희정으로 그냥 50년을 산 거야. 어울려. 어.